대장동 특검 도입을 놓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을 빼고 하자 이런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되고 있는데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은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할 거면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이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노동정책 등 핵심 이슈를 놓고 두 후보의 입장차는 뚜렷이 갈립니다. 자연스레 언제쯤 공개 맞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만남에 적극적인 쪽은 민주당입니다. 토론과 정책 면에서 이 후보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만큼 조금이라도 일찍 링 위에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항상 토론에 응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거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TV 토론이나 각종 공개 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비롯해 최근 잇단 실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섣불리 정면 대결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하자 그런 얘기인데 그건 뭐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고 거기에 다는 응할 수가 없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해서 꼭 토론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윤석열 후보도 뭐 피우진 않을 거예요. 경기 전문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윤석열 후보는 진행자가 이재명 후보와의 경제정책 토론을 하면 대선 전 분위기가 훨씬 정책적으로 갈 거라고 제안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요, 또 서로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 경선에서 토론을 16번 해봤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차라리 후보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한 뒤 시청자와 전문가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당장 격론이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질과 도덕성, 정책 검증이 무섭다고 자인한 것이라 비판했고 정의당도 무지와 무능이 밝혀질까 두려운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것이냐고 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토론도 격이 맞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아침 저녁으로 입장이 바뀌는 얘기를 들어줘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2월 선거운동 기간부터 시작돼 방송 토론회 수를 늘리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차례 이상 실시하게 돼 있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7차례로 늘리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와의 접촉 기회가 줄어든 만큼 토론을 통해 검증할 기회를 늘리자는 논리로 압박하고 있지만 실익이 없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모든 대선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방송토론회는 3차례씩 이뤄졌습니다. 이번 대선 전에선 두 후보가 어떤 모습으로 토론에서 맞붙을지 또 토론을 통해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예 감주시면 안 좋아요.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설득에 좀 까먹을 가야 할 겁니다.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 이비케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